자, 여기까지 우리 아이메이크업템들을 살펴봤다면 이제 진짜 이거는 명가예요. 워스테브가 브러쉬의 명가. 오늘은 저희 진짜 라이브 방송 할 때도 핫했고 네. 그리고 주변인들에게도 정말 많은 칭찬을 받았고 실제로 제 인스타그램과 네. 부원장님 인스타그램에서 진짜 사진 한 장 올렸더니 난리 났던 그 아이템. 뭐죠? 바로 타이니 브러쉬. 요렇게 지금 요렇게 저는 실제로 제 친구한테 선물을 해줬더니 진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가 심지어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얘가 특가로 저희가 그때 판매를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 구매왕 되신 분 이거 세 세트 한꺼번에 구매하셨나? 아, 맞아, 그랬었을 맞아. 정도로 네. 얘는 진짜 일반인 분들께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머스트해브의 핫한 아이템. 미니 브러쉬인데. 미니 브러쉬. 너무 네. 디자인 귀엽고 네. 거기다가 브러쉬의 퀄리티가 너무 좋으니까 이거는 정말 내가 가방 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품이 되어버렸네요. 네. 그러니까 손바닥만 하니까 네. 네, 정말로 그냥 파우치 안에다가 넣고 다니기가 진짜 너무 좋은 템 네, 중에 맞아요. 하나가 이 타이니 브러쉬인데 타이니 브러쉬가 이게 우리가 총 이렇게 하나를 딱 구매를 했을 때 다섯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요 네. 다섯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이렇게 파우더와 브러쉬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겸용 브러쉬입니다. 근데 이거 팁 알려주셨었잖아요. 네. 이쪽으로는 어때요? 치크 바르고 뒤쪽으로는 하이라이터 바르고 네. 이쪽으로는 쉐딩하라는 말씀을 네. 라이브 방송 때 알려주셨는데 너무 좋지 않나요? 저 지금 그렇게 사용해요. 그쵸. 네. 그러니까 부원장님 진짜 났어. 난 사람이야. 아우 났어. 아니, 이래서 청담동 메이크업 탑오브 탑인가 봐.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네. 블러셔 네. 그리고 하이라이터 네, 쉐딩. 이런 팁은요, 저희 청담동 무이더 뷰티의 부원장님한테만 진짜 쌀쌀하게 나올 수 있는 팁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요 파운데이션 브러쉬. 이거는 파운데이션 바를 때 쓰잖아요. 근데 얘가 정말 유연성도 좋고, 이거 보이세요? 샤랑샤랑 넘어가는 거 봐.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얘를 스무스하게 파운데이션 바르기도 좋고, 내가 쿠션을 쓴다. 쿠션에 넣어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극이 없다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인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은 이렇게 요 섀도우 브러쉬. 요거 천연모예요. 요 가격에 또 천연모. 보시면은 진짜 요렇게 탄력성이 정말 좋고 부드러워. 그쵸? 진짜. 그래서 아이섀도우를 바를 때도 좋고요. 그리고 요 언더 섀도우도 바를 때도 좋고 해서 아이 메이크업에 내가 색조를 넣을 거다 할 때 요 브러쉬를 사용하면 좋아요. 얘가 아이브로우 브러쉬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썹에 결 방향대로 이렇게 촉촉촉촉 할 때 엄청 좋은데 사선이고 사이즈가 미니하다 보니까 내가 채우고 싶은 부분에 가볍게 조금씩 채울 수 있게 만든 제품이죠. 손가락보다도 훨씬 더 작은 느낌이라서 진짜 여행 갈 때 그동안 눈썹은 포기하셨던 분들 문신했다고 맞아요. 좀 아까운 그 한 끗 차의 디테일을 그쵸. 포기하셨던 분들은 진짜 요거 진짜 좋아하실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아까 그 컨실러 펜슬이랑 같이 맞아요. 세트로 딱 엮기가 좋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요거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컨실러를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립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되게 가볍게 빳빳해요. 그러네. 오, 근데 모든 모델이 제가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확실히 빳빳한 느낌으로 보이지만 이 모 자체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그쵸? 강해요. 그 컨실러 펜슬 사용하실 때 이렇게 스무스하게 할 때 편하고 그리고 입술 안에 색깔 바를 때도 용이한 그런 제품입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상품을 묶어서 저희가 지금 패키지로 나온 게 이런 제품. 너무 귀엽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이렇게 핑키핑키한 느낌인데 이 핑크도요 그냥 완전 찐 핑크가 아니고 네. 진짜 여심 저격할 만한 베이비 핑크. 어! 예쁘다. 명칭 붙이는 거 센스 장난 아니다 정말. 그래서 네. 베이비 핑크 톤이라서 제 남편이 정말 센스가 있다면 이런 걸 선물해 줬다면 너무 훨씬 더 결혼의 시기가 빨라지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타이니 브러쉬까지 여러분들 함께 하셨는데요. 진짜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정말 아이 메이크업, 치크, 그리고 브러쉬까지 빼놓을 수 없는 템들이 가득가득한 게 이 청담 뷰티 브랜드 머스트해브인 것 같아요. 네. 익은 머스트해브로서 오늘 쫙 봤던 모든 제품들이 다 애정이 네. 가시겠지만 그 와중에 한 가지 템을 좀 굳이 콕콕 짜면 이런 거 꼭 물어보죠. 네. 베이스라면 쫀쫀 스펀지의 도구가 항상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색조다. 이렇게 우리 치크 제품하고 타이니 브러쉬. 저는요. 짠! 아, 이게 있었네. 까먹었어요. 그만큼 하나만 픽하기 너무 어렵다는 우리 부원장님의 의견이신 어디 거죠. 있었어. 네. 사실 요즘 생얼템을 이렇게 두 가지를 너무 애용하고 있어서 정말로 기술력이 좋고 그리고 나에게도 찰떡처럼 딱
들어맞는데 거기에 좀 합리적인 금액대. 자, 앞으로도 우리 머스테브라는 진짜 좋은 브랜드 그리고 네. 또 좋은 메이크업 팁들을 네.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쇼핑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거죠? 마구마구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줄 거야. 다음 주 춤추겠어. 자, 춤추는 그날까지 김보미 쇼호스트였습니다. 네, 지선 부원장이었습니다. 안녕.